5월 14일 새벽 만날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5절.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은총을 감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아합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오므리의 아들의 후광을 입었다고 오므리 왕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악한 왕이었지만 인간의 시선을 볼땐 최고의 인기 있는 보였다 왕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뤘죠. 또 북우 강병을 이루었죠. 백성들을 번영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와 인간의 평가가 다르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요, 그보다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앞보다는 오히려 가볍게 여겼고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과 결혼하고 시돈의 왕의 딸이었죠. 바알 신전을 짓고 또 아세라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노하겠다. 하나님의 신기를 건드린 사람 누구였습니까? 아방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여호와를 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왜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을까요? 예, 부를 축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많은 불을 이 땅에 가져오고자 했던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하는 불이 뭡니까?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방 시대 때 여리고를 성을 짓는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리고 성을 짓는 사람에게 분명히 네, 저주가 임할 거라고요. 그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까? 히엘이 터를 잡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어요. 그때도 계속합니다. 결국 막내 아들을 잃었다는 거죠. 수급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장남과 막내 아들 사이의 죽음의 간격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의 간격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잠잠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잠잠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회복시켜주시고 식사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자는 징계하시고 저주할 자는 저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방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므로 만약 우상 숭배합니다.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죠? 다 알잖아요.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히엘이라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께 짓지 말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일날 5시 반경에 성대역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더니 어떤 청년이 저를 잡더라고요. 혹시 임마누엘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하면서 막그 갤럭시 탭을 끌어서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생명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단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청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탭을 탁 덮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생명수에 대해서 꼭 가르쳤던 말씀이 있으면 복음서 중에서 갖고 와보세요. 라고 그랬더니 복음서요? 생명수요? 아까 얘기했던 생명수. 예수님이 생명수가 그토록 당신이 주장하는 생명수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생명수에 대한 얘기가 있었겠죠. 예수님이 생명수에 대한 얘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요. 복음서에서 찾아갖고 오라. 예수 믿으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단순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단을 가만두실까요?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허물로 주었던 죄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영장시켜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되시고, 아방처럼, 히에처럼,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이 더딘 것 같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가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놀랍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원도서관 사역에 안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자녀들, 세원과 일터와 사업자가 윤슬 목사,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